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그리고 맥, 애플 워치에 이르기까지 새벽에 새로운 OS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변화점들이 꽤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변화점은요, 이전에 예고한 바대로 애플워치 3부터 그리고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 TV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라는 서비스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집에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틀어놓고 유명 트레이너의 운동을 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요즘 트렌드가 집에서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상을 반영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죠. 특징적으로는 이렇게 애플 워치에 신체 측정 기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본인의 운동 상태를 반영해서 측정하면서 운동을 따라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이렇게 맞춤형 음악까지 같이 감상할 수 있어서 애플 생태계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운동 구독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원된 국가의 경우에는 피트니스 앱을 이용해서 이거 활용할 수가 있는데, 한 달에 $9.99 애플워치 유저라면은 한 달 무료 사용이 가능한데, 9월 15일 기준으로 애플워치를 새로 구입한 사람들은 이것도 3달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지원되는 나라에 있으신 분들 또는 외국 계정을 쓰시는 분들은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중요한 변화점, 바로 에어팟 맥스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미국에 주문해 놓은 상태라 도착하면 영상으로 전달해 드릴 거긴 한데, AR로 먼저 살짝 보자면은 요거죠, 요거. 요게 지금 에어팟 맥스인데요. 가격대가 높고 그리고 독특한 디자인으로 지금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배송이 내년으로 다 밀려버린 상황인데, 과연 어떤 사용성을 가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이거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건강 부분에 있어서 기록하는 카테고리가 세분화됐는데요. 생리주기 추적 부분에 있어서 수유, 임신, 그리고 피임 관련된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가 됐고요. 정말 반가운 거는 단축어 관련된 변화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단축어 만들 때 점점점 눌러서 홈화면에 추가해서 바로 진짜 앱처럼 실행할 수가 있긴 있었는데, 기존에 같은 경우에 제가 만들어 놓은 요 유튜브 구독 페이지 열기, 요걸 실행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거쳐가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바로 가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같은 명령어를 실행해 보면요,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단축어 앱을 거치지 않고 깔끔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그리고 또한 미리 알림을 편집할 수 있는 단축어 명령도 새로 생겼고요. 또 연락처도 편집할 수 있는 명령이 추가됐고요. 캘린더 이벤트도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단축어 만드실 때 이런 새로운 명령어도 시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변화는요, 앱 클립스 코드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건데, 아이폰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코드를 스캔해서 앱 클립이라는 기능을 실행할 수가 있는 건데, 내가 공유 자전거를 타야 된다, 아니면 어떤 곳에 가서 무슨 앱 서비스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굳이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바로 이 특수 코드를 NFC 태그하거나 카메라를 스캔하거나 하면은 일부의 자료만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요런 식의 이제 로고를 보게 되면은 카메라로 스캔해서 미리 적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다운로드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변화점은 이제 앱의 개인정보 추적에 관련된 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살 때 영양 성분표를 보듯이 정말 자세하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앱스토어에서 특정 앱의 아래쪽에 보시면 앱 개인정보라는 항목이 있고, 앱에 따라서 세 가지 항목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사용자에게 연결된 데이터, 그리고 사용자에게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라는 세 개의 항목을 볼 수가 있는데, 앱에 따라서 세 개가 아닌 것도 있고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쓰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용자를 추적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는 광고, 추적 광고에 관련된 내용을 이 앱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신원에 특정된 그 사람에 관련된 데이터를 어느 정도 쓸 것인가에 대한 내용, 그 사람의 데이터를 특정하진 않지만 어떤 데이터를 쓰냐, 그리고 세부사항 보기를 누르면 정말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이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면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되고, 그런 부분을 이제
투명하게 보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독일, 인도, 멕시코의 경우에 날씨 앱을 켜게 되면은 공기청정도 란이 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더보기를 누르면은 요 브리조미터라는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공기에 관련된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중국에 관련된 날씨를 볼 때도 상단에 대기질이 나오고 또 아래쪽에 이렇게 공기청정도 항목이 있기 때문에 바로 눌러서 이 Q웨더라는 곳에 대기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파리의 검색 엔진 기본 설정을 에코시아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요. 에코시아는 수익금의 대부분을 나무 심는 데 사용하는 그런 친환경 검색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카메라에 관련된 변화점들 아이폰 12 프로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 해당되는 변화입니다. 프로 로우라고 하는 이전에 아이폰에 제공되고 있던 로우와 다른 방식의 애플의 이미지 파이프라인이 적용된 새로운 로우 파일을 찍을 수가 있는 건데 설정에 카메라에 가서 포맷에 가보시면 이렇게 이제 애플 프로 로우라는 항목을 이렇게 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켜주게 되면은 카메라에 이렇게 상단에 로우라고 하는 제어기가 생겨 있어서 애플 프로 로우라는 새로운 로우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켜게 되면은 바로 로우 포맷으로 사진이 찍히게 되는데요. 찍고 난 결과물은 이렇게 로우라고 나오고요. 용량이 빡셉니다. 대략 22메가에서 25메가나 되기 때문에 보정을 좀 더 많이 하고 싶고 화이트 밸런스가 정말 중요한 사진을 찍을 때 보정에 용이한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편집을 다 하고 바로 에어드랍을 하거나 공유를 하게 되면 받는 사람은 JPG로 나가기 때문에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추가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카메라의 비디오 녹화에 가보시면 이제 파일 포맷 보기라는 옵션이 새로 생겼어요. 이걸 켜게 되면은 비디오 프레임에 이제 25프레임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예전에 제가 신방과 다닐 때도 있었던 그런 개념인데 외국에 유럽 쪽이랑 미국 쪽이랑 일본 쪽이랑 우리나라랑 뭐 이렇게 TV의 헤르츠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유럽 쪽은 25Hz를 쓰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북미 같은 데는 29.97Hz 기준이기 때문에 영상 촬영에 있어서 프레임도 원래 다르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유럽 기준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25프레임을 고를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있다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전 기종을 쓰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내용인데요. 설정의 카메라에서 전면 사진 좌우 방향 유지 옵션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플 뮤직 사용자들을 위한 재밌는 변화점이 하나 있는데요. 앨범 페이지에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앨범 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상단부에 앨범 자켓이 나왔었죠. 그런데 새로운 형식이 적용된 앨범들은 이런 식으로 크게 나오면서 여기 깨알같이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액션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런 게 나오죠. 막 배경에 있는 요소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이런 깨알같은 재밌는 변화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들은 버그 픽스인데요. MMS 메시지 수신 관련된 버그도 패치가 됐고 간헐적으로 무선 충전이 잘 되지 않는 버그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스파일라이트 검색할 때 오류가 났었던 부분도 수정이 되어 있고 블루투스 설정이 안 되던 문제도 고쳐졌고 또 맥세이프 듀오를 활용할 때 충전 성능도 향상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반갑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업데이트를 안 하신 분들은 업데이트를 하셔서 새로운 사용성의 변화를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플워치 7.2 macOS 빅서의 새로운 11.1에 관련된 내용은 따로 준비를 할 거니까 그 부분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